2,700억 정도의 부채가 좀 있네요. 근데 부채를 최근에 보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부채라는 건 결국은 이자를 줘야 되는, 이제 이자를 주고서 빌린 돈이거든요. 그래서 부채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데, 어이구. 자본에 거의 맞먹는 금액이 부채네요. 지금 현재 봤을 때. 부채 금액이 거의 2,000억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현재 자본금이 3,000억 정도니까 주가는 지금 현재 좀 약간 회사 자체가 좀 약간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일현대시멘트는 지금은 일단 현재 그 업황이 좀 지나가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25,000원 정도 일단 목표 주가 보고 추가 매수하면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 25,000원 정도 목표 주가로 저는 보유 의견 드릴게요. 올라오면 나중에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목표 주가 25,000원 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